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반갑습니다. 친절한 과외 선생 영고맨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단면적과 V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공식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A하고 V와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a 하고 vi 관계를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k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은 p 로 l 그리고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a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서 v 하고 a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v 하고 a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v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A를 좌변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여기가 예전에 배웠듯이 왼쪽 좌변. 이게 우변이죠? V하고 A의 관계를 보려면은 좌변하고 우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V하고 A의 관계를 보려면은 V는 우변. A는 좌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a가 우변, 좌변이 v에 있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좌변, 우변에 각각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a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 여기에다도 a를 곱해주고 여기에다도 a를 곱해주면 좌변, 우변에 똑같이 곱해주면 그 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k, a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로, l이 될 거예요. a와 a는 없어져 버리니까. a를 없애기 위해서 우변에 a를 곱하고 좌변에 a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k를 없애기 위해서 k분의 1을 곱해도 되겠죠? k분의 1을 곱하면은 a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로, l. k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곱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k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하고 v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a하고 v는 관계가 어떨까요? v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쓸수 있겠죠. v가 분모에 있잖아요. v가 커지면 커질수록 A는 작아지게 되니까. 분수가, 분모가 커지면은 수가 작아져요. 봐봐요. 3분의 1, 100분의 1. 분모가 커지면은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V제곱이 A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3번 문제는 살짝 어려워요. 공식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항해가지고, 이거를 자변우변에 각각 나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쉽죠. 전기쌍극자라는 공식 이걸 알고 있으면은 r에 대해서 어떤가? r이 어디 있죠? 분모에 있네요. 근데 분모에 어떻게 써져 있죠? r의 세조곱이네요 r의 세조곱이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답은 3번. 저항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a는 단면적인데 반면적인데 저항과 단면적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단면적은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다, 반비례. 그래서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반비례한다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전개의 색이 공식이 이건데, 문제는 R 물어보고 죠 R하고 전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문제예요. 전개의 이 공식은 이거예요. 이건 외워줘야 돼요. 전개의 색이 외워줘야 돼요. 그런데 R이 어디 있어요? R 어디 있어요? R, 여기 있다. R 세제곱인 상태에서 분모에 있다. 분모에 있다. 분모, 분모에 있다. 반비례 아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쓸수 있겠죠. 답은 4번 공식도 알아야 되고, 수학 비례, 반비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어요. 7번 문제, 이거 7번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구 대칭 전화에 대한 전개의 색이 해당되는 것은 90% 거의 100%예요. 한 이렇게 나오고, 쭈르르 이렇게 생긴 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답 찍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거의 90% 확률로 맞습니다. 앞으로 쭉 멋있게 가다가 쭈루루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전기 자기학에선 이 문제를 찍으세요. 여기는 직선, 여기는 곡선인데 쭈루루 하강하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은답 찍으세요. 답 뭐예요? 4번. 답 4번이에요. 답 4번이에요. 하지만 풀어 봅시다. X축은 R이고 Y축은 E예요. 그러니까 R이 증가함에 따라서 E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 2, 3, 4 R이 증가하잖아요 R이 증가할 때 전개의 세기 이거 전개거든요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예요 구체 외부에서는 전개의 세기가 R제곱이래요 4파이, B실론, 어쩌고저쩌고 R제곱 R제곱 분모에 있다 R제곱 분모에 있다 반비례 r의 제곱에 반비례. 이거 구체 내부에 있다. r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r 어디 있어요? 분자에 있네요. 분자에 있으면 비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로 표면은 일정한데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내부, 여긴 내부, 여긴 외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쭉 멋있는 직선 곡선 쭉 이걸 비례한다고 했죠? 정비례. 아까 전에 y는 x분의 1 그래프, y는 x분의 1 그래프. 이거는 반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반비례, 내부에서는 쭉 정비례.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구체 외부에서는 R 어디 있어요? 분모 분모에서는 뭐라고 했죠? 반비례 R제곱이니까 R제곱에 대해서 반비례다 오케이 R이 A로 일정하대요 A로 일정하대요 상수, A는 일정한 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다, 정비례다 정해져 있지 않죠 R이 변하지 않아요 R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 오케이. 많이 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직선 그래프는, y는, y는 3x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정비례 그래프다. 정비례 그래프.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y는 x분의 1 그래프인데, x가 1이면 y는 1, x가 2면 y는 2분의 1, x가 3이면 y는 3분의 1 이렇게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딱딱딱떡 x, y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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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반비례 그래퍼라고 한다 전기쌍극자의 전위 전기쌍극자의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위하고 거리와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r 제곱 분모에 있죠? 반비례. 어떤 모양으로 있죠? r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거는 r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전기쌍극자의 전위 v는 r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거는 d는 c에 반비례한다. 이거는 d는 s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반비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어디에 있어야 되죠? 분모. 비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분자. 이 개념을 꼭 가져가세요. 좀긴 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 기본 문제 복습하시고, 제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본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이 기출문제는 풀수 없어요. 저희는 수학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수학만 하고 있고, 수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만 보고 있고, 전기자기학, 제어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제어공학, 이런 거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당연하고, 수학적인 개념만 가져가세요. 저희가 나중에 다할 거니까, 저도 말출 나왔으니까 열심히 할 거거든요, 강의를. 이거 빨리빨리 끝내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꼭 하세요.